김태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이번 법안 제정으로 전국 4,200여 개 방범 조직과 10만 방범대원들에게는 신분과 활동이 보장되고 교육과 훈련 등에 필요한 예산과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김태흠 의원은 앞으로도 방범대원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치안 유지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.